여러분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에서 자신의 만족과 보람을 찾으시며 한 평생 인민을 위한 길에 계셨던 오보이 장군님의 하늘 같은 사랑을 그대로 안으시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섯 번째로 대선 청년공원 유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유원진은 꾸리는 것보다 관리 운영을 잘하는 것이 기본이라. 이 유의장은 더없이 정갈하고 깨끗하며 정상관리도 잘 되어 있다고 거듭 치하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자오락관도 돌아보셨습니다. 오보이 장군님을 모시고 이곳을 찾으셨던 때를 감히 깊이 추억해 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기쁨 넘친 인민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그처럼 만족해 하셨습니다. 인민들이 이 식당의 음식들을 맛보고 맛이 좋다고 한다는데 자신께서도 알고 계신다고 하시며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헤아려 주셨습니다. 오보이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 있는 대선 청년공원 유의장의 운영 정령을 몸소 현지에서 알아보시고 유원지들과 문화 휴식처들을 찾고 찾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물개 놀이장을 찾으시어 동물들의 재주도 보아주시며 잘한다고 청소년 학생들이 좋아할 곳이라고 보내주신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동물의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다른 나라의 동물들과 세계적으로 희귀한 동물들을 더 가져다 놓자고 하셨습니다. 범관리공도 이곳에서 일한 지 근 30년이 되어 온다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는 어떠한가, 나온 지 몇 달이나 되었는가 알아보신 경의하는 키를 보장하면서도 동물들의 특성에 맞게 더욱 현대적으로 꾸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